아니 근데 오늘 좀 신경 좀 많이 썼나 봐. 터치? 신발랑 봐라. 터치? 신발랑 봐라. 일단 디렉터 홍준을 하게 된 이유는 디렉터 홍준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가수 중에서 유일하게 뮤직비디오를 세 편이나 찍은 가수이기도 하고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하고 오늘이구나 투샷을 볼 수 있네. 야, 이거 또 효정이가 또 뭔 딴지 걸지 지금. 아, 좀 그냥 벌써 재밌다야. 아. 땀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오빠만 안 찍어왔네. 그럼 언니만 믿고 가면 되겠다. 그래, 니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다 그 선수가 알아서 한다고. 벌써부터 언니 편드는 거 가지. 뭘 편들어? 시에서 치는 거. 뭘 시에서 쳐? 야, 오빠랑 유일하게 여사친이라고 하길래 우리 오빠랑 도대체 어떻게 친구 사이가 됐는지 오빠의 뮤직비디오도 중요하지만은 언니랑 오빠의 둘 사이 그런 뭔가 미묘한 감정 뭐라? 저만 행복할 것 같은 야 이제 장난기가 지금 얼굴에 장난 아니야 지금 야 효정이 지금 뮤비고 보고 지금 근데 방송 나가고 나서 설렘 지수가 한도 초과라고 기사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아무 사이 아닌데 하여튼 저 잠깐만 일부러 아무 사이도 아닌 것 같은 그 나는 이제 네 표정 다 읽는다. 정말 아무 사이 아닌데요. 저 뚱땡이가 문제예요. 벌써부터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단둘이 처음 만나는 거야, 애가? 단둘 만나 봤나? 그렇지, 단둘이 처음 만났지. 나 뭔가 꺾인 거, 꼽살이 낀 거 같다, 이거 좀. 둘이 데이트, 뮤직비디오 막 찍어. 무슨 데이트가 무슨 데이트냐, 이거. 일하러 왔지. 왜냐면 지금 오빠 데이트하는데 지금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서진이는 이런 상황을 다 예상했을 거 아니야. 텐데. 근데도 지은이를 부른 거 보면 진짜 뭐 없는 거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얘가 빅픽처를 잘 그리니까 효정이가 또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건가 싶은 생각도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어? 제발아. 둘 중에 하나라고? 제발아. 여지를 주네. 정말 아니니까. 아니면 아니지 왜 둘 중에 하나야? 어쩌면 저 언니 만난다. 안 떨리나? 왜 떨리는데? 예쁘지니까 떨려. 지금 서천 어디까지 왔고 네. 여기서 이제 픽업하러. 아~ 네. 저 보인다니 가만히 있으라. 입 털지 말고. 입 털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마. 일단 내가 내릴게. 언니 타야 되니까. 뭘 내렸는데? 잠시만 잠시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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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녕. 언제부터? 아 이렇게 효정이가 참 잘 가워. 진짜 진짜 진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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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앞에 타세요. 짐 저한테 주시고. 짐을 또 다른 걸 챙겨왔어. 아니 지금 30 동안 없는 띠양뷰티 지금 미열이 지금 밖에다 세워놓고 지금. 아니 지금 30 동안 없는 띠양뷰티 지금 미열이 지금 밖에다 세워놓고 지금. 안녕하세요. 서진이의 유일한 여사친 트롯 바비 홍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진짜 이 텐션이 진짜 장난 아니다. 친구도 여연이 못지 않네. 와, 나는 와 진짜 대단하다. 잊어야 하기에 가슴은 아파도. 요즘 바쁘다던데 일본 가고 막 해가지고 바빠도 초대하면 가야지 이제 조만간 응. 얘기만 하세요 아 그래 초대해줄게 조만간 와 진짜 근데 어떻게 약속을 이렇게 단박에 지켜? 대박이다 바로 나 근데 요요미도 바로 내려갔잖아 또 나 지금 김이치료 받은 지 얼마 안 된 어때요 다시 생기게 생겼잖아 나 지금 김이치료 받은 지 얼마 안 된 어때요 다시 생기게 생겼잖아 언니는 오빠랑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그 처음에 방송에서 이제 노래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진짜 내가 너무 리스펙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었어 서진이가 그래서 너무나 이 말을 걸고 싶은 거야 제가 정말 열심히 그 친구한테 말을 걸었어요 약 1년 동안 이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줄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서진이랑 친해지고 싶었던 계기가 되게 존경한다 그랬나? 맞아요. 되게 리스펙한다고. 그게 남녀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거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부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 그럼요. 그 존중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게다가 존중까지 해. 정말 부부관계가 가장 이건, 필요한 경우. 그치. 이거는 존중. 아, 친구예요. 근데 이거 이 타이밍 뭐 아니 근데 오늘 좀 신경 좀 많이 썼나 봐. 터치? 신발랑 봐라. 터치? 신발랑 봐라. 저거 효정이가 했으면 더럽다. 기분 더럽다고. 치아라. 바로 이거였는데. 신경 좀 많이 썼나 봐. 아, 그래? 오늘 좀 잘 된 것 같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뭐? 나 어떡해, 어떡해. 뭐? 나 진짜 미치겠어. 돼지 저금통이 웃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아, 너 어떡해. 나 효정이한테 사랑에 빠졌나 봐. 저 봐. 저 얼굴 좀 봐봐.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뭐? 속눈썹이 달라진 거 아니야? 아니라고. 지금 머리 색깔 달라졌다고. 저기요. 염색했어요. 아, 그래? 나 완전 탈색한 건데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나름 생각해서 서진 입장에서 생각하고 얘기한 거야. 디테일하게 뭔가 잡아내려고 속눈썹. 누가 속눈썹 달라진 걸 알아? 아니, 그리고 생각하잖아.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 찾아봐주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박서진이? 완전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걸 못 알아볼 수가 있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항상 괜찮으니까. 어머나, 항상 어머나. 괜찮으니까. 항상 괜찮으니까? 항상 괜찮다고 하니까 뭐. 아, 정말. 항상 괜찮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네. 나 있잖아, 효정이 너무 웃긴 거 같아. 쟤 지금 말 없는 거 봐봐봐. 지금 다 담고 있다고. 지금 서진 내가 서진이 죽었어. 큰일 났다, 너 이제. 네 혼자 짝사랑하나. 평생 놀림감이 지금. 항상 괜찮으니까 이미 문신처럼 새겼다고 가슴에. 안광 괜찮아? 좋아? 안광 괜찮아? 좋아? 야, 애기한테 하듯이 좋아? 맛있죠? 맛있죠? 먹을래? 맛있죠? 이거잖아. 좋아? 아, 됐다. 그런 거에 꽂혀서 물꼬리 잡지 말라고. 오늘 날씨가 참 예쁘다. 반대로 터지려고 하네. 아니, 그게 서진이 매력이잖아, 또. 너무 그 순수한 그 있잖아, 그거. 남자가 너무 순수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저렇게 망할 수가 있나. 아니야, 근데 또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아, 언니처럼. 맞아, 나 또 너무 서진이 싫더라고. 오빠 귀는 왜 빨개지고 있는데? 안 빨개졌거든. 아니 살짝 나오는데. 부끄럽나?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나. 네, 항상 저 입이 문제. 많이 먹어서도 문제지만 쓸데없는 소리 해서 문제고. 오늘 여기 뮤비 찍기 딱 좋은 장소 많아가지고. 아, 그럼 딱 끝났네 오늘. 여기 주인공 잘생기고 배경 좋고 딱이네. 도착했음. 어머. 잘생겼고 남발하네. 그래요? 가자. 아니 근데 비가 와가지고 머리가 좀 젖었어. 여기가 어머나. 좀 살짝 좀 띄워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아니, 그냥 그런. 옷 색깔이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 저 연꽃잎이랑. 좀 잠시만요. 이렇게 머리가 여기가 아까 비를 맞아서. 아니 여기 앞에 여기 머리 살짝 조금만 여기 네 여기 언니 너 여기 살짝만 서봐. 이렇게 혹시나 모르니까 이 공간이 또 있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알았어. 아 이거는 남겨야 되겠다. 어쨌든 엄마도 궁금해하니까 남겨서 이거는 나 혼자 볼 수 없다. 이거는 사랑이다라는 걸 밝혀야겠다. 그치? 약간 이 배경이 좀 이렇게 어울리게 귀여운 농자가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뿌잉뿌잉 같은 거? 그치. 뿌잉뿌잉? 미치라, 미치라. 바지 오줌 쌀라. 이게 미친나, 씨. 뿌잉뿌잉? 그리고 아, 손아트를 하자. 팬분들에게 드린 손아트. 야, 환하게 웃으면서 잘하네. 저걸 효정이가 시켰다고 생각해봐요. 저도 그런 거 하고 있었어요. 어땠을까? 이 효정이... 그 험악한 분위기.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애교가 3종 세트 같은 거 있잖아. 아잉 이런 거. 아잉. 아, 서로 친구의 눈빛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표정 짜증낼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계속 웃으면서 서로만 바라보면 웃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이다 싶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왜 이렇게 많이 했지? 평소 인터뷰할 때랑 표정도 다르고 옆에 있어 입을 털지 말라니까 따로 불러서 얘기 좀 시켰죠. 형이 완전 꽃밭이다 꽃밭. 꽃밭이라고. 어, 난리 났다 지금. 우리 완전 때가 쏟아지는 것 같네. 어, 완전 오빠가 애교 부리고 있다 애가. 뭐하네 진짜. 어머야, 우리 집에서 안 하는 행동하고 라는 것 같네. 오, 막 아잉 뿌잉 거리면서 있다 애가. 어머야, 완전 별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네 둘이서. 별만 나오나, 하트로 나왔다가. 우리 뭐 그 결혼하겠나? 지금 이 상태로 봤다가는 결혼이다 이것만. 네. 맞나? 어, 지금 난리 났다. 이미 지금 상견례 이미 끝나고 지금 결혼식 들어가기 직전이거든. 사진 찍어가고 한번 보내봐. 사진, 아, 사진하고 동영상은 다 보내줄게. 봐봐라. 어, 알았어. 어, 중간중간에 또 내가 또. 보내줘. 알았다. 아, 근데 우리 효정이가 또 헛다리 짚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100% 헛다리야, 저. 네 마음을 너도 모르는 건 아닐까? 아니, 제가 더 잘 알죠. 남보다 더 잘 알죠? 아니야.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래요? 응. 그럴 때는 효정이 말을 믿어봐.